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요 아이는 환연마디바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1500개 정도를 유통하고 정말로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작냐고요? 아이고, 입장이 줄었잖아요. 묵혔습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 만들어 보세요. 자, 환연마디바 오늘 보셨죠? 50% 할인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다고 저를 혼내신 분 계십니다. 자, 환연마디바이고 현재 10cm 포트에 되어 있지만 입장 길이를 보세요. 묵었는지? 아, 짧으면 묵었다는 뜻입니다. 입장 길이가 짧아졌어요. 자, 묵었다 그 말입니다. 묵었다 그 말입니다. 10cm 포트이고 환연마디바 2만원짜리가 만원으로 할인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이어서 정말로 대박 가격을 소개합니다. 어이구, 세상에. 내장산물은 다 빠졌더만 야물은 왜 안 빠졌어요? 묵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저희 집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많습니다. 깜짝 놀란 곤충이. 자, 밥 그린 얼마예요? 만원짜리가 5,000원. 세상에. 9cm 포트입니다. 9cm 포트. 나 참 행복하다. 왜요? 여름에도 이렇게 붉게 물든 아이 볼 수 있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그린 50% 할인. 만원짜리도 싸고만 몰두고 깎아서 5,000원. 자, 마디바도 2만원짜리 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자, 요 아이도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9cm. 자, 만원짜리 5,000원. 이 아이도 할인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는 제가 만든 아이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물이 어떻게 들어요? 빨간 피멍이 들죠? 9cm 포트에 있는 아이 만원입니다. 안 싸냐고요? 싸다고요? 아, 싼 이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키워서 저희가 깍둑썰기를 해서 다시 뿌리를 내린 아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초록초록 하지만 드라큘라. 왜 드라큘라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붉게. 아, 피멍이 든다는 뜻입니다. 자, 드라큘라 가격 9cm인데 만원인데 먼저 주문하시면 요렇게 큰 사이즈로 하시고, 나는 여러 개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요런 아이를 선택하셔서 깍둑썰기에서 보내달라 그러시면 제가 깍둑썰기로 다 보내드립니다. 자, 할인 괜찮았어요? 50% 할인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마르쉘 3두짜리가 얼마래요? 6,000원. 아이고, 세상에. 내가 5,000원짜리 종자포트 파는데 얘는 7.5cm 아주 성인이죠? 마르셀이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여기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건너가도 될까요? 메듀사. 요새 너무 인기 있는데 저는 제 성향은 이렇게 입장이 얇은 거는 물을 자주 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힘들어 합니다. 메듀사 얼마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6,000원. 어머, 얘는 또 왜 이름표를 꺾냐. 얘 신디이고 가격은 2만원짜리 만원입니다. 할인합니다. 신디. 2만원짜리 만원에 할인합니다. 사이즈는 9cm 포트인데 낙낙하니까 9cm보다는 작겠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아이들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루돌프. 제가 루돌프를 사진 올려드려서 봤지요. 자, 그 아이는 지금이 아니고 구정 때, 구정 지날 겨울 난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 아이도 돌아오는 구정 때는 그렇게 물이 들겠잖아요. 자, 구독자님, 요 아이 제가 언제 적심했냐면 22년 7월 1일 날 적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구가 최소한 2두 이상짜리가 나옵니다. 2두? 2두 이상짜리. 맞아요. 이 아이를 얼만큼 붙여요?
이제 흙을 털어서 굳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2도, 아, 3도면은 2개 합식하겠다고요? 그러셔요, 그러셔요. 자, 이 루돌프는 군생이고 제가 적심한 아이 3만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봐도 저기 마디바가 아른거려요? 꿈에 나타났어요? 자, 환연마디바 2만원짜리 만원. 그리고 링고스타. 주피터 닮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피터하고 링고스타하고 구분이 안 갈 만큼 비슷합니다. 링고스타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멋진 아이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1분짜리 쇼트 영상, 아, 1분 아니었어요? 짧은 영상에서 보셨죠? 아이고, 이뻐라.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 짠짠짠짠짠짠짠. 아, 화분이 유기분이라고 저희 이제 공방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냥 제 취향이에요. 꽃무늬잖아요. 그리고 자연 풍경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이니까 내가 매대 하나를 이 화분으로 꾸미려고 해요. 아이고, 소원풀이 했어요. 지가 흰색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흰색의 꽃무늬 너무 좋잖아요. 자, 유기분이고 가격은 18,000원이 동일하고 이런 일자형이 있고 항아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얘요? 자, 연지곤지 제가 어떻게 묵혔어요, 묵혔어요. 최하가 3도 이상. 아이고, 세상에. 참,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아이 얼마냐고요? 자, 가격은 4만원이고, 자, 화분의 식재 원합니다. 그러면 18,000원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자, 4만원, 58,000원이면 요 아이를, 두 개 한다고요? 116,000원. 풍경분하고 꽃분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루돌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얼마큼요? 제가 기가 막히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근간에 원종 추비바늘을 너무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십니다. 2만원짜리 만원. 세일이 좋아요? 그러게요. 자, 원종 추비바늘 2만원짜리가 만원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신디 봤잖아요. 신디가 지금 물이 다 빠졌죠? 아주 진보라색이잖아요. 아이고, 자, 예. 2만원짜리 만원에 할인합니다. 2만원짜리 만원에 할인합니다. 신디. 자, 그 다음에 얘요. 세상에, 이게 퍼플 초코인데 보라색으로 보여요? 저 혼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물이 다 빠졌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우리 손녀딸이 그 분갈이한 아이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요거 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분지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분지가 되니 애기도 나오지. 자연분지하지. 이 아이요? 이제 6천원이요? 두 개 하시면 만원, 5천원에 소개하는데 이제 이 아이를 제가 큰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가을에. 그럼 얼마겠어요? 만원. 아유, 세상에. 자, 퍼플 초코 어떻게요? 두 개 하셔서 그러면 돈 만원 벌어가는 겁니다. 왜? 큰 사이즈 제가 다 선별해서 출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요? 안 하는 애기요? 있냐고요? 세상에. 자, 몇 개예요, 분지가? 세상에. 분, 묵었잖아요. 분만 큰 데다 옮기셨다. 그러시고, 물 두 번 정도만 쳤다. 그럼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세상에, 만 원짜리야. 돈 만 원 벌기 쉬워요? 아이고, 참나. 자, 퍼플 초코였어요. 하나 5천원, 6천원, 두 개 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몽고젤리, 구독자님들이 몽고젤리 요 근간에 왜 이렇게 많이 찾아요? 자, 제가, 자, 요. 아, 젤리젤리 하네 그려요. 만찬 찾으시는 이유가 있었네 그려. 자, 몽고젤리 가격은 7.5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7.5cm는 종이컵 크기 정도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몽고몽고 젤리젤리 라인이 더 검정색으로 되고 젤리도 검정젤리가 됩니다. 제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자, 짧은 영상으로 뭐가 갔어요? 아, 러블리 로즈? 참, 누가 자꾸 안 된다고 그래. 나는 단 한 개도 손실이 없더만. 응? 얘요? 식재, 5,000원짜리 화분에 식재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에 5,000원씩 화분 3개 하시면 15,000원입니다. 요거는 인테리어 분이고 수입산이에요. 예, 수입, 요새 제가
수입품도 예전에는 구멍, 물구멍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굽다리가 없었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굽다리 있고, 물구멍도 다 있죠. 자, 이렇게 세 개 심어 놓으면 말 그대로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인테리어 분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화분요? 요 화분은 지금 아이들이 다 없잖아요. 요 화분은 하나에 7,000원, 세 개에 2만원입니다. 요런 색감도 섞어갑니다. 세 개 2만원 괜찮죠? 둘, 셋 세트 하시면은, 6만원인데 쑥쑥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분갈이 할 만큼 되잖아요. 참나.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카스 금인데, 자, 어떻게요? 젤리가 완전체로 되고 있습니다. 완전체로 젤리. 자, 특가 3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넘버원 우리는 세일 아닌데, 맞아요. 영상마다 보다 보면, 아이고, 이 정도면 다 2만원이더만 그려. 우리는 그냥 만원이에요. 자, 9cm 포트이고, 넘버원이고, 어쩌면 몽고젤리하고도 많이 비슷한데, 안 비슷해요. 자, 이렇게 틀리죠? 이렇게 틀려요. 자, 넘버원 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제 바로 앞에 저희 한가운데에 이렇게 그, 냉풍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는 34도, 5도가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말 다육이는 치명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저도 작은 하우스에 살았었잖아요. 40도 정도 지나면 정말로 맞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고, 끄떡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자, 라비앙 로즈. 이 아이도 나는, 몽고젤리랑 뭐가 틀려, 라비앙 로즈. 그죠? 이 아이는 예전에 제가, 맞아요. 키핑장에 있을 때 평균 20만원 정도에 판매했던 아이, 라비앙 로즈. 지금 9cm 포트 2만원짜리 만, 어머, 야도 세일이야. 아이고, 목소리는 하거나. 자, 라비앙 로즈가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축하드려요. 여기 작은 사이즈 몇 개만 더 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자, 제가 지난번에 미니 달개비 소개했잖아요. 얘는 털 달개비 금. 얘는 그냥 달개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많다. 그래. 그래요. 제가 여기 중앙에는 저희 하우스의 한 중앙이잖아요. 빛이 살짝 덜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라늄, 제가 좋아하는 달개비 이런 것들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니마 멋진가요? 아이고, 세상에. 자, 요 아이 미니마요. 아주 이제 포트가 어떻게 했어요? 넘쳐 났죠? 굳혀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 미니마도 가격은 5,000원. 그리고 제 이 아이 너무 이쁜데요. 얘는 5,000원 안 돼요. 파이어필라 소품이고 6,000원. 이쁘죠? 파이어필라 소품이고 6,000원. 아이고, 이봐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쁜가? 고민하죠? 이렇게 보면 고민 필요 없습니다. 파이어필라 소품이고 5,000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모르파티요? 고민 안 합니다. 얘는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물이 빠졌는데 그래도 핑크보라잖아요. 물이 지면 어떠겠어요? 피멍이 듭니다. 자, 피멍이요? 핏물 피멍이 들어서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예쁩니다. 아모르파티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폴샤이도 진짜 예쁘죠. 물고파서 아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지 같아요. 아, 폴샤이 가격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서 5,000원. 그 다음에 요아이. 요아이는 프리모리. 제가 3만원대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프리모리 얘는 8,000원. 비싼 고가품이에요. 자, 프리모리 가격은 8,000원. 자, 8,000원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까지는 꼭 영상에 담아야 돼요. 맵이나 금도 매장에 오시면 가장 많이 구매하세요. 아, 좀 덜 이뻐요? 아, 벌써 깜깜해졌어요. 자, 맵이나 금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이고, 이쁘다. 이름이 뭐고, 이렇게 이쁘. 자, 체리로즈이고 가격은 만원짜리가 12,000원. 항상 제가 그랬죠. 요렇게까지 보라고. 자, 체리로즈, 이렇게요? 에이그, 짜자자잔, 짠짠짠짠. 12,000원짜리가 만원에 소개합니다. 자, 제가 오늘 요거 두 개만 보고 갈까요? 루비도나. 제가 오늘 그 요 근간에 조금 덜 바빠서
제가 4년, 5년 된 아이들을 무조건 분갈이를 해요. 매대 정리도 하고. 그래서 루비도나도 분갈이한 아이들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뒤에 저기 아르제, 아, 분갈이. 아, 짧은 영상에서 아르제 영상 보셨죠? 자, 이 아이가 아르제. 이 아이요? 예. 예, 2개만 원이요. 합식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아이고, 물이 다 빠졌네. 그래, 살구색, 판타색이 기가 막힌 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는, 자, 맞아요. 라비앙로즈? 어, 그거 봐요. 아까 그 좋잖아요. 이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야, 너 라비앙로즈. 그죠? 12,000원짜리 10,000원인데, 아까 가는 조금 더 키웠죠? 배추? 자, 미라클 금. 엄청 비쌌던 아이. 지금요? 10,000원입니다. 포트는 9cm 포트. 자, 미라클 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 뭐라고 막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자, 그 구정 지나서 와서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엘리자벳을 예, 분갈이 해놓은 아이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 판매합니다. 예, 3두짜리 20,000원에. 자, 엘리자베스 3두짜리가 20,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레드가 어디 갔냐. 자, 레드요? 레드가 출장 갔나봐요. 자, 레드 맞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그 이화랜드의 아이들 구경했어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